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수술 받으신 지가 6개월 조금 지났네요. 예. 작년 12월에 받으셨으니까. 예. 아까 제가 보니까 상태는 다 좋던데, 그러시던데 어디 불편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네, 그런 것은 없었고요. 간혹 하다가 이쪽에 이제 저기 배 쪽에 아랫배 쪽에 뻐근한 이런 기분이 간혹 느끼긴 했는데 금방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물주머니가 만져지진 않으시죠? 네,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근데 이제 이게 근육 밑에 있다 보니까 그 근육을 우리가 근막이라는 게 싸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예민해요, 얘가. 근막이. 그래서 이 근막 바로 밑에 물주머니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랫배가 좀 뻐근하실 수 있어요. 아래쪽에 있거든요, 아랫배 근처에. 이거 자체는 익숙해지면 거의 못 느낄 정도가 될 겁니다.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아프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예, 잘 몰라서 이제 그때 3개월, 2개월 좀 지난 때부터 조금 이제 이게 아픈 것이 서서히 없어지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한 2개월 통증이 가셨어요? 예, 예. 지금은 뭐 완전히 이상 없습니다. 아무튼 상태 좋으신 거 보니까 좋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심적으로 무지하게 좀 괴로웠어요. 이게. 그 남자 어떤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수술 쪽에 전립선 암 수술 없어져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한참을 고민을 했죠. 고민하고 이제 이따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선생님 마침 이제 거기 나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가는 것도 몇 번을 망설였어요. 약속해놓고도 한번 미루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집에서는 집사람이 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반대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성을 본인이 겪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닌데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제가 볼 때 낙인이 찍혀 있어요. 매일 우리가 듣는 거는 사회적으로 여자가 남자들한테 성차별 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남자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유방암 걸려서 유방 제거하고 나면 재건해 주는 거 나라가 돈 내줘감서까지 보험해주면서까지 재건해주는 거를 보험을 해줘요. 도와줘요. 근데 남자들이 거죽만 남았지 안에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그 기능 회복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욕심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성차별이 아니고 뭐야? 묘하게 그렇게 인식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남자들도 내가 본인이 환자가 되더라도 쉽게 이거를 뭐야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은 제가 맨날 문턱이 높다고 표현하는데 문턱은 제가 높인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 마음속에 있는 문턱이 높은 거라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또 거기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했던 거고 옛날에 TV에 나오고 이랬던 이유가 이거는 의사가 환자들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해주면은 환자들 스스로는 알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과연 요 장치를 몸속에 집어넣는 게 이게 과연 꼭 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빨 뭐다 임플란트도 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니까 뭐 해도 상관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딱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 누가 반대를 하더라 일단 하고 보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선생님 쳐다뵙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튼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으시고 즐겁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도 밝아지셨고 여러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 다시 안 오셔도 됩니다. 예. 지금 상태면 뭐 그냥 쓰셔도 전혀 문제 없고요. 예. 그런데 혹여나 뭐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 오세요. 예, 봐드릴게요.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네.